가요? 이름이 너무 예쁘죠? 스텔라. 네. 가요? 갑자기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. 와, 저라도 그 사진 찍을 것 같아요. 아니 그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보물 같은 존재들이죠. 괜히 문 열고 보게 돼 진짜. 그 저는 이 자동차보다는 이 차가 갖고 있는 매력. 그냥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, 오래된 것들, 아날로그적인 감성? 갬성이라고 그러죠? 갬성. 갬성. 이 차 타고 있으면 좀 편하네요. 저는 저런 또 차를 클래식할 저기 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꼼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관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. 여긴 또 어디죠? 아, 이곳은 제 수장고입니다. 수장고. 수장고요? 그러니까 수집했던 물건들을 모아놓는 곳. 먼저 저 위쪽 한번 보시면은. 아, 어머. 기억나시죠? 저거. 맞아요. 저거 찍은 사진 있어요. 네네. 저거 뭐예요? 타는 거예요? 진짜 나도 네. 저거 위에서 찍은 사진 있는데 콧물 흘리고 있었어. 그때도요? 이런 건 타자기. 타자기. 어 완전 옛날 제목들. 와 예전에 저 안에 사람들 살았다고. 아 맞아요. 네. 지금은 보기 좀 많이 힘들 거예요. 이런 거 아마 하신 분들 계셨죠? 발로 동동 차면은 동동 구리모. 동동 구리모. 저런 걸 다 모으신 거예요? 창고를 아예. 네. 네. 와 아, 이거. 기억난다. 학교에서 네 맞아요. 저게 요즘 파워포인트죠. 그죠. 북계 간첩 남파. 어렸을 때 다 이런 거 했잖아요.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? 올해 43 됐어요.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신데. 거의 국민학교 세대죠? 국민학교. 당신 국민학교 네. 아 국민학교 하니까 보여드릴 게 있어요. 아니 이것은 국민학교 때 책걸상이죠. 책상하고 의자. 이걸 다 어디서 이렇게 모으셨죠? 저걸 다 느끼시는 감성은 아니신데. 아 그러니까요. 앉아 있는 것보다 네. 연세가 네. 들고만 있잖아.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밥 먹을 때 행복하고 무언가를 샀을 때 행복하고 또 자녀들이 막 100점 맞고 오면 이렇게 막 행복하잖아요. 근데 이런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은 물건을 갖고 있어도 행복하고 이거를 누구에게 막 보여줬을 때 같이 기뻐해 주니까 또 행복하고. 그런데 이 물건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추억 속에서 막 깔깔깔 웃고 와 이때 이랬었지라는 그런 좋은 기억들이 막 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